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무료 액션 스크립블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스크립블 아트는 낙서를 하는 것처럼 곡선을 자유롭게 그리는 드로잉 기법입니다. 포토샵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사진을 스크립블 아트 드로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자유로운 곡선들은 사진을 예술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꿔줍니다. 시작할게요. 스크립블 아티스트 무료 다운로드. 스크립블 아티스트 액션을 소개하는 영문 페이지가 있어요. 더보기에 보시면 영문, 한글, 다운로드 링크가 각각 있습니다. 2018년도에 소개된 스크립블 아티스트 액션은 포토샵 CS6부터 지원합니다. 하지만 포토샵 최신 버전은 설치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 2022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더보기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풀어요. 폴더에 들어가면 총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액션 파일, 브러쉬, 패턴은 프리셋 파일입니다.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파일, 오픈, 다운받은 3개의 파일을 모두 선택해서 엽니다. 설치가 완료됐어요. 참 쉽죠? 확인을 해볼까요? 윈도우 액션 패널을 열고 스크립블 아티스트 액션을 확인합니다. 윈도우의 브러쉬 패널을 열고 스크립블 브러쉬를 체크합니다. 윈도우의 패턴을 열고 스크립블 패턴을 확인합니다. 세 개의 파일이 모두 설치되어야 액션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만약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우측 햄버거 메뉴에서 각각 추가할 수 있어요. 스크립블 아티스트 사용하기. 샘플 사진을 준비합니다. 2000에서 3000 픽셀 정도가 결과물이 잘 나와요. 설치 매뉴얼 상에는 5000 픽셀까지 테스트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은 무조건 백그라운드 레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 레이어라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바꿔주면 돼요. Layer, New, Background from Layer. 두 번째 규칙은 스크립블 아티스트 액션이 적용될 마스크 영역을 칠해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소문자로 마스크.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일반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오파시티와 하드니스를 100%를 하고 칠해주면 좋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스크립블 하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스크 영역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정확한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영역을 채워 볼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 왼쪽 툴바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 상단에 셀렉트 서브젝트. 잠시 기다리시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요.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줍니다. 오파시티 값을 줄여서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한 다음 마스크를 적당하게 수정해 줍니다. 마스크의 영역이 완성됐으면 마스크 레이어의 오파시티를 100%로 다시 바꿔줘요. 좋습니다. 스크립블 아티스트 액션을 열어보면 백그라운드와 마스크 레이어 이름이 보입니다. 레이어 이름이 정확해야 액션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플레이, 첫 번째 팝업장이 뜹니다. 상단의 브러쉬 옵션에 오파시티와 플로우 값을 모두 100%로 설정해야 합니다. 모두 100%로 되어 있으면 Continue, 아니라면 Stop을 누르고 수치를 100%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시 액션을 플레이. 포토샵이 사진 처리를 하는 동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디테일한 곡선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예술적인 스크립블 아트 드로잉이 완성됐어요. 스크립블 아티스트 사용 노하우. 최종 결과물은 레이어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색상과 명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종이 질감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마스킹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좀 더 사실적이고 멋진 스크립블 효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모양은 최종 결과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정교하게 작업하면 아주 멋진 결과물도 만들 수 있어요.
마스크가 동그라미라면 최종 결과물도 원으로 마스킹이 되어 체크하실 것은 마스크 레이어는 레스터라이즈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예술적인 스크립을 아트 효과가 완성됐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